다소 거리를 확보하고 시내 곳곳에서 얼음 빙수가 인기입니다. 밖에 나온 지 한 10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루가 아마 바로 불러서 그런지 몸 따갑고 빨리 손을 안 대고 아픈 마음뿐입니다. 물난리 이후 북한의 대부분 지역은 나흘째 기온이 30도 이상의 고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백차는 수면 시습도는 79%까지 치솟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열사병 우려가 커지자 병원에서의 링겔주사부터 수세미 오이꽃을 사용한 한방치료, 즉 북한식 고려치료법도 소개됐습니다. 고려치료로서는 의중, 애간, 복부를 잘 지켜줄 수 있습니다. 꽝구로도 스프란과 수세미 오이꽃 표시를 물에 함께 달여서 녹일 수 있습니다. 전력난에 북한 주민들은 더위에 더 취약한 상황. 기본적으로 냉장고 에어컨을 견디는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상향도 하루에 늦은 시간 제한 충전이고 실제 엘리베이터도 시간대로 운영할 정도이기 때문에 북한의 폭염 보도에서는 과거 개성공단 근로자 통근용으로 오리치기 제공한 버스가